캠퍼스타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공청회 사회를 맡은 서울시 캠퍼스타운 활성화과의 종합사업팀장 장양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안암동 캠퍼스타운의 발전을 위해서 공청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방역 관계로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법정 절차 이행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분들과 관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1부는 참석자 소개와 인사 말씀, 활성화 계획안 발표로 구성되어 있고 2부는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정상 국민의회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외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승로 성북구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당선인께서 지금 열심히 오시고 계시는데 조금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시는 대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김춘례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구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다소 조금 늦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먼저 오신 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성북구의 안향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북구의회의 노원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SH공사의 김형준 공공개발사업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끝으로 저희 이 본사업을 주관하고 계시는 서울특별시 김의승 경제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2부에 있을 토론회 좌장님과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청회 토론 좌장을 맡아주실 건국대학교 강경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이 상임 대표로서 고대 상가 번영회 강창현 회장님 오셨습니다. 정재훈 상가 운영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구자훈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광운대학교 박태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앙대학교 배웅규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양대학교 최경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총괄 계획과 역할을 맡고 계신 고려대학교 공정식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안암동 캠퍼스타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하는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로 구청장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아마 저도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공공의 장소 행사는 약 한 4, 5개월 만에 오늘 처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이 힘들었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지역 또 우리 특히 서울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우리 뉴딜 도시재생사업 드디어 큰 성을 쌓기 위해서 오늘 모두가 이제 한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정말 환영하고 정말 큰 일을 오늘부터 이제 출발 선상에 올라섰는데 특히 우리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또 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서울시죠. 서울시 또 SH공사 또 얘기해 보면은 우리 성북구 의원님들 또 우리 안암동, 중암동, 도로 주민들께도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지금부터 각기 역할을 맡아서 과거에 우리가 한 4, 5년 전에 한번 우리 고대 안암 캠퍼스타운을 한번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잘 마무리하는 그런 경험을 충분히 우리가 축적을 했습니다. 종합형이라고 했습니다만은 100억
당시 제가 이제 서울시 시의원 재직 시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또다시 우리 국가에서 처음 실시해보는 이런 대단위 사업이 아마 우리 성북구에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 같이 모여서 자유롭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 고려대학교 우리 성북과 같이 하는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꼭 제가 여기서 첨언 드리고 싶은 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계 속에 우리 고려대학교가 으뜩 이렇게 반석에 올라설 수 있도록 절호에 같이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마찬가지로 우리 성북구 대한민국의 성북 세계 속의 성북 이번 기회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해서 반드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의 기반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여기에 지금 안암동을 비롯한 바로 또다시 저희 성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로 인근에 우리 고등교육관 옆에 보면은 종암동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또 홍농 바이오밸리라고 여기도 크게 아마 대단하게 수천억의 이런 사업이 지금부터 서서히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 중심 고려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서울에 전 세계에 우리 서울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약 한 385개의 대학교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새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 생각도 강하게 좀 욕심을 가져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서울시의 우리 시의원님 구의원님 다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주민의 일까지 누구 하나 뭐 소홀함이 없이 각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또 우리가 필요로 한 여러 컨텐츠 최대한 종합을 해서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저는 이런 다짐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서울시 시장님도 오셔서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오셨고 또 제가 서울시 의원 하면서 우리 강 교수님 도시계획 워낙 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모시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한 내력이 있는데 미처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뵈니까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꼭 이번 일이 여기 참여하신 많은 우리 교수님도 함께해서 반드시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려 저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당부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승로 성북구청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의 김춘래 시의원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요. 우리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캠퍼스타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성과적으로 이게 잘 이루어졌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오늘은 다시 도시재생에 대한 활성화 사업 공청회를 오늘 이 자리에 사는데 이 공청회가 잘 이루어져서 이 사업도 우리 고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예산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구청장님과 우리 서울시장님과 여기 계신 교수님들과 함께 좋은 사업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항상 응원해 주시는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김춘래 시의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실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입니다. 앞에서 우리 이승로 구청장님께서 오늘 이 모임의 취지를 잘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지난 2017년부터 캠퍼스타운 사업을 이곳 안암 캠퍼스에서부터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 취지는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이게 또 각 지역과 연계해서 철저하게 함께하면서 지역 활성화도 함께 이루자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 성공적으로 지금 이제 4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장 먼저 시작했던 안암 캠퍼스에서 그동안
열심히 해주셨고 또 그 나름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서울 전역에 34개의 캠퍼스 타운이 현재 지금 사업이 각 그 단계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시작한 이 안암 캠퍼스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단위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국토개발부의 그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우리 서울을 대표해서 최초로 안암동 캠퍼스 타운을 도시재생 활성화 뉴딜 사업으로 처음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국비가 200억 넘게 나오고 또 서울시도 함께 투자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4년 동안 해왔던 사업에 쭉 그 성과도 이어가고 지역 활성화와 함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 이제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 첫 단계가 오늘 주민 공청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 이후에는 함께 또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할 때는 우리 김춘호 의원님이 잘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늘 풍요로운 성북, 살기 좋은 성북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승록 구청장님께서 워낙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고려대와 함께 잘 함께 해주시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금 막 오셨습니다만 이번 4.15 총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21대 국회에 진출하시는 우리 김영배 국회의원 당선인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신 만큼 최종적으로 교통부에서 우리 이 안암 캠퍼스 타운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한 마음으로 다 함께 잘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이 지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인 만큼 이 사업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을 함께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와 SH에서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준비해 주신 고려대와 SH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승 실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뭐 열심히 뛰어오신 우리 저 구의원님 계시고 우리 국회의원 당선인님 계십니다. 먼저 이번에 21대 김영배 국회의원 당선인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좀 전에 도착하신 성북구 의회 한신 의원님 오셨습니다. 저희 지금 식순 차례는 조금 숨 고르셨는지 모르겠네요. 김영배 국회의원 당선인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국회의원 당선자 김영배입니다. 예, 내일부터 제 임기라서 내일부터는 국회의원 이제 임기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른 일을 하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캠퍼스 타운이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 도시재생 사업에 도전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합니다. 이게 캠퍼스 타운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낯선 용어였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존재가 보면은 특히 서울에서는 이게 이제 전국에서 올라오고 또 잠시 또 있다가 가고 이런 존재들이 다른 이제 특성을 좀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지역사회하고 어울릴 수 없는 존재인 경우가 많고 또 거기 대학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머물다 가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도 모빌리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동성, 유동성 이런 이제 시대가 쭉 있었는데 이제는 좀 정주의 시대로 가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더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동안 이제 고려대학교하고 성북구 그리고 서울시가 함께 이 대학이라고 하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힘을 가지고 도시를 재생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대학 스스로의 구성원들의 새로운 활력도 모색하고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주거도 하면서 생활도 하는 그런 이제 공동체로 좀 나가보자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한번 구상을 해보자 이런 이제 취지로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크도 많이 해간 걸로 아는데 진짜 좀 내용을 잘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이 좀 더 넓게 보면은 여기도 있고 이제 국가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이 근처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이 지정을 받은 곳이 이제 홍릉밸리 쪽에 서울시가 그동안 바이오 헬스를 중심으로 해서 쭉 고민을 해온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긴 또 고려대학교가 있고 특히나 최근에 감염병 관련해서는 고려대학교가 이 우리나라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고대의 또 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바이오 헬스를 포함해서 조금 더 내용을 진취적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도전적으로 좀 그런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같이 여러 가지 좀 재밌는 말씀이나 또 더 좋은 에너지 이런 걸 많이 좀 같이 좀 가져갔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 주민들과의 대화 이런 자리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주민들 의견을 듣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로 청장님 워낙 뭐 잘 하시고 우리 김의성 실장님 계시니까 믿고 하여튼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격려와 응원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안암동 캠퍼스 타운 사업의 총괄 계획가이신 공정식 고려대 교수님께서 활성화 계획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공정식 교수님을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공정식입니다. 슬라이드가 바로 준비되었네요. 예, 오늘 제가 청년대학 지역이 함께 상생성장하고 미래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글로벌 로컬 대학타운형 안암 창업밸리의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하는 거군요. 예, 이건 뭐 앞서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캠퍼스타운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지금 구청장님께서 또 김의성 그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 3년 동안 캠퍼스타운을 하고 이제 4년째인데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캠퍼스타운의 이러한 영역을 뛰어넘어서 국가적인 그 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전을 하기 위해서 국가 지금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학타운 뉴딜 사업으로 저희가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앞에서는 이제 배경이라든가 지금 저희들이 이제 3년 동안 해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더라, 앞으로 어떤 것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하면서 주민 여러분 또는 상인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만은 또 많이 이렇게 소홀한 그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기반하여 기본 구상하고 세부 추진 계획을 이제 수립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좋은 의견 주시면은 그것을 다시 반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국토부에 제출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추진 체계,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그냥 일개의 어떠한 지자체라든가 아니면은 서울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국토부와 지자체와 그 다음에 저희 이번에 또 SH공사가 공공기관으로 돌아서 주거단적으로 하고 주민 여러분들의 협의체를 또 저희들이 잘 구성을 해서 계속 피드백 받고 선순환하는 이런 과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의 목적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청년 실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문화를 발전하고 4차 혁명 시대에 지금 새로운 기술들 또는 새로운 사회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 또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기조 때문에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항상 그런 큰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잠시만 생각을 해보신다면 결국은 사회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은
젊은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의 주역이 되지 않고서는 사회가 발전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런 면으로 서울시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만약에 여기 보시면은 뉴욕 45개, 런던 36개, 이것이 대학의 숫자인데 서울시만 해도 54개, 성북구에는 지금 전문대까지 합쳐서 9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저희들이 그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킬까 하는 것을 항상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아까 저 김영백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제 대학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와 약간은 단절돼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 기반이 아직은 불안하고요. 또 주거 빈곤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더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2017년에 야남동에서 고려대학교 서울형 캠퍼스타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고려대학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지역 재생 사업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제가 비록 고려대학교에서 계획을 추진하는 교수로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고려대학교를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고려대학교가 속해 있는 안암동, 성북구, 서울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먼저 시작을 한 것은 대학과 지역이 서로 협력하는 사업을 시작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끌어남 축제 같은 경우 지금 2회 했는데 뭐 축제 때마다 만여 명이 이제 참여하는 그러한 커다란 행사로 발전을 했고요. 참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역의 수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그 소규모 축제들도 계속했습니다. 아마 연극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실 텐데 저희들이 성북문화원하고 같이 해서 연극의 테마도 주제 발굴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성북이 굉장히 근대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해한용 선생이라든가 방정환 선생이 다 이쪽에서 활동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작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도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 고려대학교 안에는 주민들이 같이 하실 수 있는 창업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메이커스페이스라든가 엑소로가지 같은 것은 아주 그 신청만 하시면 3D 컴퓨팅 또 공작소 같은 것이 있어서 직접 참여하고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하고 보급하고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암동에 맞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한 부분, 주거 문화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자족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그동안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창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창업 경진대회와 창업팀을 뽑아서 스튜디오에 입주를 시키고 계속 발전하도록 노력을 하였고요. 창업팀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 멘토링 데이, 레벨업 개최 등을 계속 진행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지역 축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문화가로 조성을 위해서 참사리길은 지금 보도 환경을 조성을 하였고 또 스마트 스트리 같은 사업도 계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운영 자족성을 위해서는 창업 카페를 조성을 하였고 저희들이 지금 기획 그 제안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민 공모 사업이어서 주민분들이 직접 공모를 하시고 거기에서 맞는 뜻이 같이 하시는 분들과 함께 지역의 상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한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사업들 중에서 특히 청년들이 정착하고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조성한 것이 가장 주요한 그 저희들 사업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스튜디오를 조성을 했습니다. 창업을 하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창업 아이디어라든가 기술 부분도 있지만 주소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뻗어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튜디오를 계속 조성을 하고 그냥 단지 인프라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컨텐츠를 보강하고 교육하고 모니터링하고 튜토링 시켜서 저희들 창업팀 뒤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소기의 성과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3년 동안 지금 42개의 창업기업이 지금 배출이 되었습니다. 예, 꽤 많은 수의 창업기업들이고요. 그 외향적인 면이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외향적인 면이 어떤 가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투자 유치만 해도 145억, 그 다음에 총 매출도 이제는 막 시작한 기업들인데 90억이 넘는
예, 그러한 성능을 그 성과를 보여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끌어안한 축제라든가 지역 연계 사업, 주민 공모 사업, 그다음에 연계 수업 등에 벌써 2만 5천 명 정도가 참여하는 그런 활성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2, 3년 동안 창업에 치중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지만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직도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창업에 대한 설자리, 일자리, 그다음에 또 주거에 대한 살자리라든가 이 요새는 청년들이 그냥 단순히 살고 뭐 공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또 즐기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예, 정주문화 아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안암동 이 참사리길과 개운사길에는 20년 이상 된 주거 그 건물 노후화된 건물들이 70%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들이 대학 가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치안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용지가 적기 때문에 그 청년들의 주거 부족에 대한 그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그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제적인 어떤 패턴과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으로 상존 인구가 좀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안암 캠퍼스 타운을 하면서 물론 안암 캠퍼스 타운만의 효과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안암 캠퍼스 타운 하면 저희들이 가장 크게 보고 있는 효과 중에 하나가 창업 기업들이 이제 입주를 해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기업에 속해 있는 단순히 학생들이 아니라 직원분들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인력들이 이제 정주 환경을 어느 정도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그래프가 완전히 그것을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창업 카페 이후에 저희들이 굉장히 정주 인구가 늘어난 그런 효과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스텝에 다른 역량의 집중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암동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저만 해도 지금 제가 고려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예, 30년 거의 이제 제가 86학번이니까 예, 40년째 이제 가고 있는데 항상 부족한 것이 안암동 하면은 뭐 막걸리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 자체도 저는 이야기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앞으로의 세대는 단순히 그러한 과거의 고려대학교가 아니라 좀 더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 그다음에 새로운 저희들만의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암동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야지 저희들이 이 안암동 5가 참사리길, 개운사길을 중심으로 한 이 부분에 있어서 성장 가능이 있다고 하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홍릉 바이오 헬스 같은 것이 옆에 있고 고려대 의대가 또 K방역의 전초기지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 경희대 멀리는 저희들 물론 성북권 아닙니다만 경희대도 있고 또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북쪽에서 과학 기반의 또 기술 기반의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 청년 창업과 기술에 대한 부분으로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뭐 실리콘밸리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중강청 같은 그러한 지역으로 탈바꿈을 하고 패러다임 옮겨가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우리 상인분 주민분들도 아주 이 그래프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방학 때는 굉장히 그 시장 경제가 줄어들고 학기 중에는 이제 조금 올라가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는 상인이라든가 주민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저희들이 창업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청년 창업자들이 모여 살고 또 그러한 문화가 확산되는 그러한 안암 캠퍼스타운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 말씀드린 바 같이 그 규모를 키우고 지역 활성화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AOL이라는 기업이 지금 캠퍼스타운에 있습니다. 이 기업이 지금 투자 유치만 95억 원, 작년도 매출만 해도 27억 원, 올해는 더 많은 매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안암동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캠퍼스타운에서 출발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시작을 해서 이제 3년째인데 이만큼 성장을 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연구소만 남겨놓고 판교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아니다. 예, 이러한 성장 기업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됐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AOL의 대표도 저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쪽에 이런 공간이 마련되고 생태계가 조성이 되면 돌아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창업 공간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뭐 스튜디오 10개소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쟁률이 5대 1, 많을 때는 7대 1, 뭐 세종대 같은 데도 그렇고 지금 중앙대도 그렇고 창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아무래도 그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실업에 대한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캠퍼스타운 하면서 느낀 것은 청년들이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창업이라는 부분을 잘 도전해서 사회도 이해를 하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 공간에 대한 부분, 규모뿐만 아니라 공간 확대, 콘텐츠의 개발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제 초기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 창업이 성공을 하려면은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돼야지 창업이 성공을 하고 스테이블한 단계로 들어설 텐데 저희들은 지금 이제 2년, 3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여러 단체에서 기업들이 창업해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그런 기간들을 예측을 했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남동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그냥 저희들이 서울시 아니면 지자체 지금 성북구에 뭐 눈치만 보고 거기서의 지원은 아니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뛰지만 국가적인 지원을 또 한번 가지고 제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말씀드린 바 같이 창업을 지원을 하고 주민상업에 대한 주민, 죄송합니다. 주민과 상인이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연계해서 국비 지원을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저희들 그 서울시 성북구 이렇게 지자체 위주로 고려대학교와 주민들이 같이 하셨는데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정부에서 공공기업 주관으로 하면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지게 실행력을 이제 답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SH공사와 연계를 해서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출자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미래산업 연계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홍릉 바이오헬스도 있고 저희들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인공지능대학원 고려대학교에 갖고 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또 지금 성북구에 보면은 저희 대학 고려대학교 뭐 광운대 이런 데뿐만 아니라 또 문화를 콘텐츠로 하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한성대도 그렇고 성신여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산도 저희들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금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캠퍼스타운에 대한 구역하고 일치합니다. 하지만 그 사업의 컨텐츠 부분과 그 사업의 어떤 영역, 효과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네 가지 커다란 목표로 사업의 제안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주시면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작성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창업 활성화, 지역 활성화, 주거 안정화, 지속 가능성입니다. 창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공간, 프로그램,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종합적인 창업 생태계를 확실히 공고히 구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 기술, 지원 연계를 통한 스마트한 문화와 함께 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거 안정화에 대한 부분은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 이 아래에 있는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뒷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일시적이면 안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주민 협의체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체계 자체도 저희들이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없었던 지자체와 지금 중앙정부 또 SH공사 같은 공기관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고려대학교 컨텐츠라든가 아니면은 지역 즉 그 국부적인 그런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민들 협력체 협의체에서 같이 협동해서 사업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고요. 이 부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넘어갈 텐데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창업 활성화고 분홍색이 지역 활성화.
그 다음에 노란 부분이 주거 안정화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네모가 녹색 부분이 지속 발전 성향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잘 안 보이겠지만 SH공사에서 공기업으로 들어와서 지원해 주시는 부분, 고려대학교에서 참여해서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슬라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창업 공간을 기존 대비 6배 정도는 확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1,000명 이상의 창업 인구가 정주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 그 다음에 발전, 그 다음에 성장하는 순으로 저희들이 창업 스튜디오, 스테이션, 레벨업 스튜디오를 인프라 구성하는 부분을 하려고 하고요. 스타트업 하우징 같은 부분을 이제 SH공사와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창업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 수반이 될 것입니다. 창업 스튜디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초기 단계 창업자 사무 지원 공간으로서 지금은 이제 고려대학교가 임대료를 내고 서울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임대에 대한 계약금을 내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을 해서 임대료를 지원을 해서 10군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30군데 정도로 저희들이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실전 단계에 있어서 창업자 활동 및 지원 공간은 창업 스테이션으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SH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시하고 지자체 성북구에서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3층 규모의 건물을 지금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레벨업 스튜디오는 고려대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SH공사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여서 성장 단계 기업들에 대한 사무 공간을 지금 조성하고자 합니다. 스타트업 하우징은 청년 임대주택 및 코워킹 스페이스 조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SH와 지자체가 시설 조성을 하고 지자체에서 국비를 통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구성을 하였습니다. 창업 육성 프로그램과 활성화 프로그램은 컨텐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 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경진대회라든가 멘토링 대회, 정기 세미나, 또 저희들이 뭐 해커톤 대회 같은 창업 관련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고 좀 더 확대해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시내 지금 종합형만 10개, 그다음에 단위형까지 하면 50여 개의 지금 그 캠퍼스타운이 지금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캠퍼스타운 간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중심가로 환경 개선 및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지역 고유의 매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지역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청년 문화가로 프로그램이 있고요. 아나몰, 아마 주민분과 상인 부분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 아나몰 올림센터에 대한 신축 부분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 콘텐츠가 잘 개발되고 이게 상시적으로 돌아가야지만 지역의 유민구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또 상인 분들이 원하시는 어떠한 좀 뭐라 그럴까 놀거리 있고 활력 있는 그런 문화 가로가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어울림센터는 지역민들을 위한 교류 및 창업자 육성 공간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공간이고 이것은 오로지 올 곳이죠. 예, 지역 주민과 창업자들만의 공간들, 특히 지역과 주민들과 이 상인분들의 공간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 문화가로는 이미 참사길은 저희들이 가로정비를 한번 했지만 개운사길까지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유민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포토존이라든가 상시 이벤트 공간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정기적이고 정례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저희들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문화 콘텐츠 발굴 육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특색이 있는 그러한 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선보일 예정이고요. 지역 축제, 지금 그러한 성공적으로 2회 축제가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도 아마 주민분들의 이제 참여 어떤 그런 경향을 볼 때 이것은 정례화됐을 때도 계속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고려대학교에서는 다른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연계해서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커다란 행사들이 발생이 된다면은 저희들 지역 활성화, 활력화에 이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성북문화원이 저희들에게 커다란 문화적인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기관과 함께 저희들이 연계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노저층 주거지 안전거리 조성과 그다음에 하숙문화재생을 위한 상생학사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숙관리협동조합이라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저층 주거지 안전거리 조성 사업은 세페드 기반의 어떤 도시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참사리길 쪽에 대한 그 가로환경을 개선을 했습니다만은 겸사길 주변으로 주거환경이 조금 열악한 부분은 도로포장도 개선하고 지능형 CCTV, LED 가로등 등 비상벨트 같은 것을 해서 안전하고 또 주민들이 아주 자유롭고 보행에 편한 그러한 가로환경을 조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하숙문화 재생을 위해서 안암 상생 학사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지금 물론 원룸을 이제 많이 전환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 성북에서 지금 안암에서 계속 거주하시는 하숙 그 주 분들은 노령화도 좀 되어 있고 하숙집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은 그 갭이 있는 그 지금 이제 원룸이라든가 이렇게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하는 부분하고 있어서 약간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경영 컨설팅을 하고 또 외부 공간이라든가 공용 공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직접 국비로 지원을 하는 그러한 사업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숙문화에 대한 협동조합 부분은 저희들 뭐 아시다시피 뭐 학교에 저희들을 학생들의 기숙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러한 기숙사를 저희들이 뭐 학교 내에 짓는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하숙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주거의 공동체 협의체 그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그 협동조합에 저희들이 그러한 학생들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협의체에서 자금을 출자해서 시설 개선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협동조합 구성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지역 대학 연계에 대한 강좌가 굉장히 많이 개설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 공모 사업 또는 지역 연계 사업을 저희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생세의 내용 뒷부분에 보시겠습니다. 지금 연계 강좌 개설은 뭐 연 2회인데 이게 2회가 아니라 저희들 이제 1학기, 2학기 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복지 부분, 역량 강화 부분으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좀 더 확산을 하고 이 확산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이 안암동 주민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창업타운, 그다음에 안암밸리 미래에 맞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로 저희들이 계속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주민들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민 제안 사업을 계속 공모를 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간 약 20팀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 안암동에 그러한 주민들의 사업체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관리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과 또 사회적 공공기업인 CRC를 저희들이 조직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러한 일정 부분의 사업을 관리하고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이 사회적 기반인 저희 공동체의 성격이 더 맞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계획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추진 체계와 마지막에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아마 거버넌스일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서울시와 성북구 그다음에 고려대가 주축이 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협력체를 구축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서울도시주택공사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공공기관 주관형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 협의체가 중요합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상가 번영이라든가 총학생회 동아리 등 이 지역 협의체를 구성을 하여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지역 협의체 자체는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협의체 구성뿐만 아니라 성과 지표를 조금 면밀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시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평가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여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고 변화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서 상생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5년 후에 저희들 그 안암 창업밸리의 모습은 창업활동 인구는 약 7배 정도, 예, 1,000명 정도로 증가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간접 고용인원이 약 5,200명 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유동인구는 지금 현재 약 141만 명 정도 되는데 162만 명 정도 되는 15%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창업기업 상전
그 생존율이 저희들을 50%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까 말씀드린 에어올 같은 기업이 IPO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에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면은 아마도 직간접 고용 인구에 의해서 연간 약 190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축제 이벤트 방문으로 저희들이 2만 5천 명 잡으면 약 12억, 13억 정도가 되고요. 창업기업 매출액이 200억 정도 돼서 연 200억 정도를 매년 달성하는 그러한 어떤 그 새로운 타운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삶의 질에 대해서도 삶의 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환경 개선, 문화 콘텐츠 개발, 또 정주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갱신으로 저희들이 주민의 문화 복지를 향상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그러한 지자체, 그 다음에 타운으로 대학 타운 또는 캠퍼스 타운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타운은 다른 홍대라든가 이런 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은 오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유흥이라든가 향락보다는 창업과 문화가 같이 가는 그러한 안암동의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조성을 하는 것이 아마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지역이 청년을 키우고 청년과 대학이 지역을 살리는 상생 빌리지, 그래서 글로벌 로컬 대학 타운형 안암 창업 밸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원과 또 지원, 뜨거운 격려와 따끔한 질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도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이 본 계획 안에 대해서 상인 대표님들과 그다음에 관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상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에 토론회를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암동 캠퍼스 타운 사업은 사실은 지금 아직 시작 단계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시작이 된 것은 한 3년 전 됐습니다. 근데 이제 3년 동안에 사실 시행착오도 겪고 뭐 이 좋은 사례도 있고 한데 이게 앞으로 이 3-4년간에 이게 다시 뭐 이걸 사업을 정리를 할 것이냐가 아니라 앞으로 더 큰 도약을 하자라는 이 의미에서 지금 저희 이 시나 구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지원 사업을 따내서 더 큰 어떤 재정적인 도움과 행정적인 도움을 받아서 더 큰 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계획안도 결국은 그 국비 지원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그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리고요. 오늘 자리가 사실은 첫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발표된 계획들은 확정된 내용들이 아니라 향후에 우리 주신 의견들을 최대한 이 검토하고 보완해서 이 후속 절차들을 거치면서 확정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겠습니다. 자리 준비가 다 됐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장님과 토론자분들께서는 무대 단상으로 올라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데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는 좌장을 맡으신 우리 강병근 건국대 교수님께서 주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고 특히 우리 발표자인 공 교수님의 그 발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우리 또 네 분의 그 토론자분께 일단은 큰 기대를 걸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조금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6시 우리가 끝내야 될 시간이 5시여서 5시를 역산을 해가지고 이래 보면은 예정된 시간보다 한 15분 정도 지금 이제 딜레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5분을 제가 잘 배분했었는데
항상 이런 그 토론회나 공청회 오게 되면은 제일 아쉬운 게 시간입니다. 특히 그 발표하시는 분들에게 몇 분 이내로 해주세요 하는 것은 참 그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제가 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테니까 감안해가지고 하시되 15분이 그 더 있었을 때가 한 분이 한 8분 정도 이렇게 이제 그 하려 되는데 15분을 그다가 또 집어넣어가지고 하면은 너무 짧을 것 같으니까 여유껏 하십시오. 하시고 대신 제가 다시 마치는 거는 하여튼 시간을 빌려오더라도 제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공 교수님을 통해서 많은 약속을 우리가 봤는데 사실 그 한나 아렌트가 얘기를 하길 약속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라는 바다에다가 안전한 섬을 갖다가 우리가 세우는 행위라 하는 얘기를 조금 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안전한 섬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토론회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뉴딜 사업의 첫 시작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일단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특히 토론자 여러분들이 가감이 없는 이렇게 좀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의 순서는 안전 순서대로 하질 않고 일단은 먼저 캠퍼스타운에 대한 MP로서 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도시 재생에 사실은 그 이 탄생을 도운 대보가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맨 마지막 토론을 갖다 요청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는 제가 앉은 그 자리에서 역순으로 시작해가지고 오고 우리 정재현 운영 팀장님이 그 저 마지막 마무리 전에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먼 쪽에 앉으신 우리 그 한양대학교 지금 이제 디캠퍼스타운에 총괄 MP를 하고 계시는 우리 최경철 교수님이 먼저 운을 떼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런 자리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희 한양대학교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단위형 사업을 처음을 시작을 했고요. 저희 한양대학교가 좀 강점으로 갖고 있는 부분은 이제 창업 부분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한양대학교는 성동구에 소속돼 있으면서 한양대 이제 강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성수동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성수동 지역이 소셜 벤처 또 지식 산업 센터들이 이제 굉장히 확충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가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도시의 활성화가 또 창업의 활성화가 좀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캠퍼스 고려대의 캠퍼스 타운의 그런 성과를 보고 또 미래의 뉴딜 사업의 그 로드맵을 좀 보고 나서 굉장히 좀 부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정부에서 많은 또 지원과 또 이 고려대의 역량을 갖춘 그런 훌륭한 그런 그 인재들. 고려대의 훌륭한 인재들과 정부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된다면 성북구, 이 강북에 또 다른 이제 창업의 메카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저는 이제 전공이 이제 경영학이어서 경영학의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조직 생태학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생태학 이론 중에 보면 군집학이라고 하는 그런 생물학에서 나온 이론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 숲을 이룰 때 초기에 숲을 이룰 때 숲이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 조그만 홀씨가 이제 날아들어서 홀씨가 땅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좋은 주변의 환경의 기후와 땅이 이제 거름져지면서 이제 그 홀씨가 나무가 되고 나무 그 새싹이 되고 새싹이 나무가 되면서 다시 또 이게 선순환이 돼서 좋은 또 홀씨들이 또 주변에 이제 뿌려지면서 군락을 이루게 되는 뭐 이런 그 생물학적인 접근을 이제 경영학에도 이제 비유를 해서 기업의 성장도 비슷하게
생물학의 생태학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창업에 대한 관점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캠퍼스타운이라고 하는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우수한 학생들이 그 지역 사회에서 조금 이렇게 스타트업을 해, 조금은 홀씨들이죠. 홀씨들이 예, 지역 사회에 정착을 하고 그 지역 사회에서 많이 이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또 정책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했을 때 이제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또 아까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A홀과 같은 우수한 기업이 나타났을 때 또 A홀이 또 성장했을 때 거기서 스핀오프를 하거나 파생돼서도 새로운 기업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 그 안암동의 그 하나의 기업의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것일 테고 그러면 우리 안암동이 하나의 커다란 기업의 숲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번 그 캠퍼스타운 사업 플러스 뉴딜 연계되는 뉴딜 사업 자체가 우리 안암동 그리고 또 성북구에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고요. 아,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그 미래의 그런 그 훈련 지향점을 놓고 제가 조금 이제 좀 첨언을 해드릴 부분이 있다면 뭐 굉장히 준비를 많이 앞으로도 하실 텐데 저희가 안암동이 창업 생태 우수한 창업 생태계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제 저희가 창업 생태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인력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죠. 사람은 뭐 우수한 이렇게 고대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고대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으니 더 이상 걱정할 건 없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좋은 인프라. 요번에 이제 정부에서 예산이라든지 많은 지금 현재로도 그런 많은 마스터 플랜을 보면 도저히 뭐 따라가 우리 국내에서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좋은 인프라가 형성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제 부러운. 부분이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저희가 보통 소프트웨어 또는 이제 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자금이 원활히 좀 지원이 되고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벤처 캐피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뭐 은행 여신이나 이런 것과 좀 달리 약간 모험적으로 투자도 하고 또 옆에서 관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긴 좋은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 자기 갖고 있는 자금들을 이제 투자도 하고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게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이 좀 없어야 됩니다. 자주 보고 자주 찾아가고 하려면 그런 물리적 제약이 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런 VC들이라고 하죠. VC들이 주로 강남에 좀 많이 모여 있습니다. 강남에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저희 강북에서는 이제 그런 물리적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좋은 여건의 그런 인프라가 있다면 거기에 우수한 좀 VC들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유명한 뭐 엑셀러레이터라고 그러죠. 이렇게 기업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유치를 하거나 해서 그런 그 삼박자만 제대로 잘 맞춰진다면 우리 안암동의 창업 생태, 창업 인프라와 창업 생태계는 정말 성장이 안 되면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은 씨앗을 잘 길러가지고 숲을 만들자는 네. 아주 인상적인 제안을 해주셨고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중앙대 캠퍼스타운 MP를 하고 있는 우리 병규 교수님이 좀 토론 이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항상 고대에 오면은 그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내는 학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공청회 자리도 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아주 잘 모범적으로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고대를 많이 벤치마크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현재 저희는 2017년 말에 선정이 돼서 종합형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배워간 데가 바로 이 고대입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미리 앞서서 기존의 창업 육성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적었을 때부터 창업 육성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도시재생 사업의 모델을 아마 과거부터 만들어 왔고 아마 캠퍼스타운의 시범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를 하고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해서 더 전국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이런 사례를 만드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유치도 하시고 정말 많은 지역에서 많은 나라에서 배워가고자 하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청년 실업과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경제 성장을 이뤄가는 건 아마 과거 산업화 중심의 경제 체계라든지 시스템 이런 걸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새로운 형태의 기업 문화도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청년들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AOL 사례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대학에서도 오래전 뭐 링크 사업을 통해서 초기 발굴된 친구들이 아마 며칠 전이죠. 미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MOU 맺었다 그래서 연락도 오고 그래서 정말 이제 청년들의 역할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고대로부터 사례가 퍼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캠퍼스타운 사업이 초기에는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게 청년 육성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지역 상생을 위한 사업인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사업일까 하는 의문도 많았지만은 이제 그것들이 하나로 결합이 되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 이 캠퍼스타운 사업을 하면서는 청년 창업과 지역 상생이라는 이슈가 물리적인 결합을 이루었다면은 이제는 뉴딜 사업을 통해서 정말 화학적으로 결합이 돼서 청년 창업 육성이 지역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또 지역의 활성화가 새로운 경제 기반을 창출하는 정말 넥스트 도시재생 모델로 성장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우리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이 뉴딜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 조금 뭐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민과 상인의 체감 확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인 SH공사와 함께 함으로써 실행력 높은 추진을 통해서 아마 주민들과 상인들의 체감은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상인들이 혜택을 보고 그것들이 빠른 선순환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조금 그쪽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버넌스 체계와 관련인데 아마 거버넌스 체계 부분이 기존 도시재생 사업하고 가장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이 없는 주체를 만들어서 역량을 강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면은 아마 캠퍼스타운 사업은 기존에 있는 지역에 있는 주체들, 뭐 대학을 포함해서 역량 있는 주체들의 힘을 통해서 아마 지역을 혁신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존 단체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존 상인의 지역에 있는 기존 여러 사회경제단체, 지역 관변단체 포함해서 이런 분들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주민협력체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델로 정착된다면 우리 현재 국가 도시재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극복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고려대학이 충분하게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쌓여진 그런 네트워크들을 활용해서 넥스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매개 공간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고려대학에서 이미 많은 스튜디오, 스테이션, 기타 등등 공간을 지역사회에 많이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든 공간들이 실제 지역의 시스템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한다면은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지역이 활성화되고 이것들이 잠깐 매출로도 연결된다면은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사업들은 저도 아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거에 동의를 한대요. 이 지역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타운 사업도 뒤에서 밀어줬다면 이제는 뉴딜을 통해서 보다 가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국토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에 대학가 모델로 아마 우리 남부지방 지역으로 해서 4개 대학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앞선 경험 없이 도시재생 사업에 접목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고려대학교 사례가 아마 큰 기대를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고려대학교의 열기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새로운 도시재생에 대한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경험에서 우러나는 좋은 제안이신 것 같은데 우선에 기원하는 차원에서 고대가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많은 후속 사업체들에게 좀 사례 연구의 모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말씀하셨고 저희도 바로 따라가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실은 배 교수님이 무서운 게 은근슬쩍 칼을 들이댄 게 두 가지 주문을 갖다가 들이대셨는데 하나는 사실 핵심을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청년 사업 육성이냐 아니면 지역 상생 활성화냐 하는 이 무게추의 균형감을 갖다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물리적 화합이 아니라 화학적 화합까지도 이뤄내기를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상당히 좀 이거는 기담아 들어야 될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주문이 주민과 상인들에게 혜택이 지금 이제 좀 빠진 것 같더니 거기에 대한 더 큰 노력이 좀 기대된다 하는 주문을 해주셨고 마지막은 제안까지도 하나 해주셨는데 나중에 고대에서 잘 되면은 중대 상당 부분은 좀 나중에 나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존 조직의 결합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고 우선에 지금까지 고민했던 많은 분들이 해소해 줄 수 있는 좋은 그거니까 한번 적극 살려보라고 이렇게 제안을 주셨습니다. 배 교수님 감사하고 이어서 우리 뭐 만만치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광운대학교 지금 캠퍼스타운의 MP를 맡고 있는 박태원 교수님 토론 이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광운대 박태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박태원입니다. 일단 우리 고려대학교가 캠퍼스타운의 에이스라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고 에이스가 잘 돼야 또 저희가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공동 운명체로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실제로 또 성과가 실체적으로 체감될 만한 일들을 쭉 보셨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그 이 공청회를 지나서 그 국토부에 이런 진행을 할 때 약간의 그 요구 사항들이 또는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의 필요성을 좀 더 객관화하고 그리고 지원 가능성을 더 현실화할 건가에 대한 약간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저는 캠퍼스타운 사업은 서울시가 사실은 컨셉을 만들었던 컨셉카였고요. 고려대가 그 컨셉카를 받아서 양산책을 조금씩 뿌려나가는 거를 국가적 관점에서 캠퍼스타운 사업을 국가 연동한 그런 정책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캠퍼스타운은 생애주기 관점으로 그러니까 캠퍼스타운이라는 생애주기 관점으로는 매우 원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한번 얘기해 주고요. 두 번째는 뉴딜 사업이 왜 만들어진 정책이냐는 거죠.
저는 뉴딜 사업에서 이 사업을 잘 봐달라는 게 아니라 뉴딜 사업 속에는 국가적 로컬 단위에서의 중요한 균형도 있지만 내셔널 레벨의 가치를 좀 더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상대적 밸런스를 가져가야 될 때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오히려 뉴딜에 이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방의 상황과 서울의 상황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컬로서의 서울이 어떤 자신만의 어떤 자신감과 그리고 성과에 대한 부분이 타 지역보다 높은 건 사실이지만 내셔널 레벨이 아닌 글로벌 레벨로 보게 되면 서울시가 처해 있는 국가적 도시의 어떤 숙제와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좀 부각시키는 것, 그러니까 서울시가 처해 있는 절대적 관점에서의 균형론이 아닌 상대적 관점에서의 균형론으로 봤을 때 좀 더 깊이 있는 국가적 지원을 높여줘야 한다라는 그런 당위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 간 경쟁이 국가 간 경쟁을 사실상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도시의 경쟁은 대학의 경쟁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지금의 아주 중요한 시국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적 이익을 위한 선택을 충분히 캠퍼스 타운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의 현재의 관점들은 우리가 이렇게 잘했어요라고 하는 거를 잘 나열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관점을 좀 바꿔서 로컬로서의 서울에 대한 부분과 내셔널 레벨에 대한 부분을 좀 판을 바꾸셔서 내셔널 레벨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아이템을 조금 더 관점을 틀어주는 거죠. 저는 완전한 변화라기보다는 내용에 대한 관점의 이동이 좀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국가로 봤을 땐 한정된 자원을 독점한 못된 장남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가족과 그리고 동생들을 위해서 충분히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차별성을 갖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다른 어떤 지원 체계의 부분과 어떤 차별성을 가질까 그리고 뉴딜 사업에서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다라는 부분은 이미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R&D 레벨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단위의 R&D하고 좀 다르게 내셔널 레벨의 R&D 레벨에 부합하는 키워드들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그걸 조금 더 워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울권, 수도권 이렇게 좀 더 공간 구조와 국토적 관점의 연계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워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의 가능성이 사실 있거든요. 여기 홍릉도 있고요. 그 부분을 거기에 어떤 톱니바퀴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학술대회도 아니고요. 정책 지원을 받는 단계니까 지금 최근에 발표한 대통령의 담화문에 보면 스마트에 대한 부분과 공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얘가 얼마나 조금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해왔던 게 있거든요. 그거에 약간 중요도를 조금 더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 조금 더 앞에 배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의 스트리트를 계속 가져가면서 의사결정 체계, 제가 보기엔 비접촉에 대한 부분의 거버넌스 체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이 발전됐거든요.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서. 또 1, 2인 가구나 대학생들은 만나서 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캠퍼스타운의 의사결정 체계를 조금 더 스마트한 의사결정 체계로 바꿔주는 것도 제가 보기엔 확실한 차별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려대학교가 이름도 코리아이지만 진짜로 역량 있는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다른 지방의 대학들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풍경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들을 얼마나 R&D적 역량으로 더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진다면
로컬 레벨의 얘기가 아닌 좀 더 내셔널과 그리고 글로벌한 얘기. 그래서 아까 글로컬이란 단어가 되게 어려운 단어거든요. 사실은 그 단어에 이제 부합할 수 있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격을 할 때 50m 쏠 때하고 100m 쏠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스티어링 포인트가 분명히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걸 분명하게 해달라는 거죠. 50m 쏘던 걸 그대로 지금 들고서 100m, 200m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워딩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현 정부와 시책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큰 방향에서의 공유. 그리고 서울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것을 충분히 생각한다라는 인식. 그리고 경쟁 상대는 해외 선진 도시에 어느 정도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절대적인 균형의 시대는 지나서 좀 더 상대적 밸런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국토부도 해야 한다. 그리고 국토부 너희들도 좋은 케이스를 이제 발굴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약간의 그런 암시가 이제 들어가는 재생의 어떤 단계 속에서 초기에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뉴딜 사업 초기는. 지금은 근데 그 단계는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우리 고려대학교 공동운명체 이 부분이 잘 돼서, 그리고 SH와 함께 새로운 혁신 모델로 기록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이 잘 되기를 기대한다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뭐뭐가 잘 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공 교수님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에 선두주자로서 실패하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혼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게 혼날 겁니다 하는 의무감을 좀 가져달라는 주문을 먼저 하셨고, 특히 그 인상적인 주문을 하신 거는 이게 지역에서 도시에서로 도시에서 다시 국가 단위로 경쟁 구조까지 갈 수 있는 위기를 좀 분류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분류해가지고 고대가 할 수 있는 좀 특화된 역할 이걸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우리가 지금 국가의 뉴딜 사업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고대에게 또 다른 또 기대를 하는 것은 국토부 뉴딜 사업의 방향에 대한 앞으로 수정을 갖다가 우리 고대가 좀 역지안을 통해서라도 좀 강하게 좀 해주면 선두주자로서의 어떤 안암지구에 대한 의미가 훨씬 이렇게 돋보이지 않겠냐 하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쉽게도 한 분이 대표성을 띄고 오셔서 부담이 엄청 무거우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민 지역에 우리 상가본영의 운영위원장에 계시는 정재훈 위원장님이 다음 토론 좀 이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방금 저 소개받은 저 운영위 자문 담당 맡고 있는 정재훈입니다. 저 오늘 뭐 특별히 이렇게 토론을 할 거라는 그 생각은 못하고요. 공청회 참여해서 듣고 또 의견을 좀 내서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막상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레포트도 준비가 안 됐어요. 바로 제가 느끼고 있는 점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그 캠퍼스타운 시작할 때 이게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혼동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마지막까지 정 교수께서 설명해 준 게 창업밸리, 상생빌리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확실하게 이 창업과 또 지역 재생을 하겠다 이 목표가 있는 것 같아 보였고요. 거기에는 제가 항상 누차 좀 생각하고 있던 건 뭐였냐면, 지역의 이제 소상공인으로서 같이 조화를 이루고 싶었었고, 또 많이 또 뭔가 이제 기반이 갖춰져 있는 고려대학교였는데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져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소통이 안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갈등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또 주민들과 또 상인들과 같이 있으면서 많은 점을 좀 수동 보완할 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초기에 이 사업 시작할 때 좀 더 지역이 눈에 보이는 느낌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만에 갖고 있는 컨텐츠가 없었어요. 그냥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겨 있는 모든 25개 구에 있는 그 대학가의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막상 이제 이 얘기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학생들과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도 좀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떤 그 운동의 스포츠 활성화, 또 지역의 상인들과의 그 대화, 또 나름대로 이제 주거 지역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의견을 냈었는데, 저는 이제 느낌이 좀 더 도시를 좀 정화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좀 가꾼다는 거지 도시를 좀 더 예쁘게 메이크업하면 아주 보기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지역을 좀 더 느낌 있게 보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느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가서 보면 거기에 왔다는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좀 제대로 좀 조화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오늘 그 설명 제가 브리핑 듣는 거로서 아마 이게 엄청난 그 아남 창업밸리가 아마 커다란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정확히 실현되면 아까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2030년도 갔을 때 엄청나게 큰 부가가치, 또 유니콘 기업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제가 4년째 됐을 때 오늘 처음 이게 참석했을 때보다 지금 참석한 게 느낌이 좀 강한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게 그 서울에 가면 극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야지 모든 것들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용산에 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자상가를 떠올리잖아요. 또 옆에 가까운 곳에 가면 또 하량구 경동시장. 고려대학교 오면 안암동을 잘 몰라요. 그냥 고려대라고 이름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암 창업밸리라는 부분을 갖다가 솔직히 제 욕심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면 어디든 몰라도 실리콘밸리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지역을 좀 더 아까 상생빌리지 또 창업밸리 이런 의미를 좀 더 확실해서, 아까도 처음에 이제 그 한양대 제 이름을 제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뿌림이 처음 그 시발점이 돼서 좀 더 나아갈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참사길 이쪽 지역에 있는 그 소상공인분들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가 강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요. 따뜻한 느낌을 가지니까 이 부분도 같이 상생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이 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희가 좋아하는 밥으로 말하면 비빔밥인데, 저희 상인의 소상공인들이 좀 양념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조화가 이루고 맛있고 이럴 수 있는 부분처럼 그런 어떤 창업밸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우리 위원장님이 겸손하게 표현해서 우리는 양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대가 양념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일단은 그 분명히 내용물이 되고 우리 고대가 그걸 적극 그 지원을 해서 참 그 마지막 제안이 굉장히 그 가슴에 와닿는 것이, 앞으로 이 얘기할 때 고대가 처음 시작되는 단어가 아니라 아남 밸리가 시작되는 단위였으면 좋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뉴딜 사업에 맞는 그 슬로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장님이 비록 짧게 얘기하셨지만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특히 그 원활한 소통을 주문하신 것은 당연히 그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모두의 말씀드리기를 불안정한 바다에다가 안전한 섬을 하자는데 안전을 바꿔서 정말 희망의 섬을 갖다가 세우는 작업이 이게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생각도 들어서 안전한 희망의 섬을 한번 기대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화답이 있기를 서로 기대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토론에 응해 주실 분, 아까 제가 사실 도시 재생이나 뉴딜 사업을 이 국책의 그 과제로 또 이게 국책 사업으로 이렇게 태동을 시킨 분이 오늘 여기 우리 토론에 참석을 해주셔서, 제가 일부러 안전 순서가 아니라 구장 교수님에게 마지막으로 원래 애 낳은 분이 우리가 잘 기르고 있는지
또 잘 교육하고 있는지 이거 좀 겸해서 평가 겸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다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토론을 부탁드렸습니다. 구 교수님 부탁합니다. 예, 우리 강 위원장님이 너무 과하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뭐 법 만드는 과정에 일부 참여했고 정책 만드는 과정에 일부 참여한 거지 뭐 이렇게 주도가 됐던 건 아니고요. 어쨌든 오늘 이 토론회에 오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냐면 캠퍼스 타운형 도시재생의 발상지거든요. 그래서 그 발상지에 와서 지금까지 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 해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행을 할 때 어려운 거는 가야 될 길이 힘든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길을 모를 때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새로 한 일을 길을 만들어 가면서 여기까지 꾸준히 추진해 오신 고대의 팀들이 새로운 길을 내시면서 오셨다라는 면에서 먼저 격려의 말씀 또는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과는 굉장히 성과도 많았다. 그리고 새로운 형으로서 국가적 사업 유형에도 포함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단계에서 뭐를 봐야 될까 고민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초기에 캠퍼스형, 캠퍼스 타운형 도시재생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생각했던 생각, 그러니까 초심에 대한 이야기죠. 초심의 관점에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초심은 사실은 공유된 초심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던 초심입니다. 아, 캠퍼스 타운형에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의 관점입니다. 뭐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좀 말씀드리면 먼저 대학과 지역사회, 지금은 딱 분절되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연계체계를 만들어 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숙사 문제로 이렇게 서로 상처받았던 지역의 하숙을 주로 하시는 분들과 또 학생들은 또 그 와중에 피해를 받거든요. 기숙사에 못 들어가고. 이런 기숙사의 문제, 학생 복지라는 부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하숙집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공생 모델을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은 제가 처음에 가졌던 캠퍼스형 도시 재생의 일종의 그 기대였었습니다. 고대였습니다. 고대. 고대였었고요. 그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년간 추진해 오시고 새로 또 그 도시 재생 뉴딜, 그러니까 국토부 국가지원 사업을 받으려고 만드신 이 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네 가지죠. 창업활성화, 지역활성화, 주거안정,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은 이것들을 지속시키는 프로그램적 내용 또는 역량 강화의 문제라면 주제는 세 개인 것 같아요. 창업활성화, 지역활성화, 주거안정화라는 총론적인 면에서는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실제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창업 활성화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느낀 느낌입니다. 물론 도시재생 사업이 그 전체를 다 균형 맞춰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선택과 집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을 창업에 맞추셨다. 그래서 창업에 대한 많은 제안들을 해 주셨어요. 그 창업이라는 관점에서의 그 목표도 제시해 주셨어요. 유니콘 기업을 키우고 세계 52의 창업기업을 만들겠다, 창업 공간을 6배 확대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 그래서 결국 지역에 1,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내용을 만들겠다라는 부분에서 공감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초심의 문제에서 보면 이것만이 이 캠퍼스형 도시 재생에서 중요한 과제일까? 초심의 과제들은 어떻게 돼 있지? 라는 관점으로 보게 된 겁니다. 물론 들어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렇지만 위상이나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들어있고 창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G-Local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Global, Local, 대학타운형, 아람, 창업, 밸리. 이 중에서 제가 본 느낌은 G, Global이 강조됐고 창업이 강조됐고 상대적으로 Local, 특히 지역 주민과의 상생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너무 외소하다. 뭐에 비해서? 창업에 집중한 거에 비해서 너무 외소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앞에 여러분들이 긍정적 측면의 멘트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셨는데 저는 새로운 관점에 대한 논의를 좀 제공드리고 또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민을 하나, 두 가지 정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창업이라는 포커싱에 들어왔을 때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중기청 사업인가? 창업을 하는 게 이 과제의 핵심일까? 그래서 유니콘을 키우는 게 목적일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창업 필요한데 도시재생에서의 창업은 그런 유니콘을 키우는 창업 플러스 도시재생 성격에 맞는 창업도 균형을 맞춰갔으면 좋겠다. 도시재생과 연계되는 창업이라는 부분 굉장히 로컬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너무 지금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다랍니다. 예를 들면 지역 활성화와 연계되는 창업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게 뭐 그 창업해서 비즈니스 모델까지 연계되겠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전에 보니까 점자를 만드는 창업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TV에서 본 겁니다. 그 친구 할 때 다들 말렸대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지 점자를 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성공하겠냐 했지만 걔가 성공했고 그랬더니 시장이 세계로 넓어져서 이제 이 글로벌 세계에서는 그 타겟팅 그룹들이 굉장히 좁더라도 워낙 넓은 대상으로 네트워킹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역과 연계된 창업에 대한 부분의 고민을 발상지에서 좀 해주시면 이게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지역에 전파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소셜 벤처에 대한 강조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특히 사회적 창업이라든지 사회공헌사업과의 연계, 특히 고대라면 굉장히 많은 그런 소스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역 커뮤니티의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창업, 이거 되면 이 수요 엄청 많습니다. 이 플랫폼으로도 이용될 수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대학생 레지던스 사업 같은 부분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쉽게 찾아가고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이것도 상당히 파급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캠퍼스 타운형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수익을 내는 유니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재생형 창업에 대한 고민이 한 축에서는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원래 이 시작할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국토부의 그 심사에 많이 참여를 하는데 우리가 심사하기 전에 미리 자료들을 보고 의견들을 나누거든요. 심사위원들이 다 비슷한 기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델을 제공해 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 사업이든 서울시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서울시 사업은 제가 자세히 안 봐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대학생들 또는 청년 주거 문제, 특히 대학과 연계된 대학가의 청년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문제, 좁히면 기숙사 문제. 기숙사를 크게 많이 지면 학생들한테는 혜택이 가지만 사실 주변에 그거를 생계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경쟁 상대가 되고 또 부담이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조금 여기서 담겨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들의 해법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쉽진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면에서 보면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가고 하면서 답을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고민을 주요한 안건으로 하지 않으면 답을 찾을 가능성은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 고민에 대한 어젠다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어젠다가 좀 들어있으면 좋겠다,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우리 정재원 위원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주민들이 몇 분이나 오셨나요? 많이 안 오셨어요. 특히 주거지에 계시는 분들의 주민들이 많이 안 오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초심으로 돌아볼 때 이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부분, 그러니까 학생들의 복지 문제와 주민들의 생계의 문제를 어떻게 서로 상생구조로 만들어갈 거냐는 부분에 대한 의제는 너무 지금 잘 안 다뤄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다루시면 좋겠다. 그러면 앞으로 뉴딜 가면서도 새로운 모델로 제시될 수 있겠다. 궁극적으로 보면 이 도시재생 사업의 수혜 대상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의 수혜 대상이 즉 150억 받아서 300억 해서 하는 부분의 수혜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라는 이야기죠. 지금 창업가한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수혜는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창업자한테도 가야 되지만 지역 주민들, 하숙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변에 상가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 학생들, 어쩔 수 없이 외곽에 나가서 단칸방, 뭐라 그러죠? 원룸에서 원하지 않는 수준의 환경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중요한 대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시고 풀어야 되는데 이 어젠다로 다루시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학가 하숙 레지던스 지원 사업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동작업당도 없고요, 카페도 없고요, 다 개별만 있지 잠만 자고 나와요. 저희 학생들도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도 집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하숙집은 그냥 잠만 자고 나오는 공간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급해 줄 수 있을까? 일부 있습니다. 아까 그 창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 공간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저는 조금 더 이렇게 거점별로 들어가 주면 좋겠고 또 집수리 사업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학생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탁 공간이라든지 공동 작업 공간이라든지 휴식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것 플러스 개별 주택의 개념으로 가는 부분들을 거점들을 부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학생 복지도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 동네 하숙촌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려고 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모델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공유주택 개념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공유주택이라는 개념은 아직 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하고 지역발전위원회가 협의를 하고 있어서 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공유주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잠자는 공간만 있고 공동으로 쓰는 휴게 공간, 공동으로 쓰는 음식 만들 수 있는 공간, 세탁 공간 이런 부분들을 집에 같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공간과 공유 공간들이 각 층마다, 자기가 사는 층마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이런 공간들의 모델들이 좀 제공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아까 얘기했던 협동조합에서 이거를 관리해주고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계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좋은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싶고요. 이런 새로 만들어지는 공유주택의 개념들이 중간에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 하숙집의 단칸방과 연계돼서 이 지역의 새로운 거점의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협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어젠다로 다루셔서 뭐 고대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캠퍼스형 도시재생 사업의 발상지답게 새로운 어젠다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들까지 풀어내서 여전히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고대의 도시재생 사업이 되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그 길게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조목조목 이야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전혀 오히려 감사한 것이 그만큼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또 여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주셨는데
일단은 선두주자로서 그동안 역할에 대해서는 만족해하고 또 격려도 해주셨고 그러면서 이게 진짜 이거는 지금 현재 그 국가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택을 받을까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제 논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는 것에 대한 성과 평가보다는 선택받기 위한 전략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거기에 조금 더 그 초심으로 돌아간 원래 도시재생의 출발 그것을 갖다 한번 들여다보고 보완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핵심은 요약하셨지만은 지금 현재 요까지의 요 이제 오늘 그 저 발제하신 내용을 도시재생으로 어떻게 이걸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핵심 과제다. 그러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아주 그 사례까지도 만들어 주신 것이 일단은 지역 밀착형 밀착형과 도시재생형 창업으로 창업이라는 것이 좀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학생이 되든 청년이 되든 여기는 청년 학생이 더 우선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에 대한 거주 환경이나 주거 문제를 조금 더 세부 계획에서 해법으로 좀 제시가 되면은 굉장히 좋겠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그 공유 주택이나 공유 공간 모델 이런 걸 한번 도입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까지도 주셨습니다. 저도 제가 오늘 왜 여기에 좌장으로 이렇게 초대를 받았을까 하면 사실 저는 캠퍼스타운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있었고 또 여기 우리 안암지구가 그 선도지구로 제일 처음에 선정될 때도 제가 참여를 했었고 하여튼 이런저런 인연으로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오세요 하는 걸로 제가 했는데 사실은 이게 원래는 안암지구 이것이 출발한 철거 재개발이었습니다. 이 앞 일대가. 그래서 실제 우리가 심의도 몇 번 했었어요. 다 지우고 지우개를 지워놓고 여기다 아파트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들어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심지어는 그때는 고대하고 지하 통로를 연결해가지고 거기에다 상가를 집어넣어가지고 활성화도 하자. 뭐 오만 그림 닭을 놓고 하다가 나중에 귀착된 것이 이거는 도시재생으로 가자. 그 도시재생 중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모델인 캠퍼스 타운이라고 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가자라고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조금 이렇게 엮어서 가면은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시죠. 시간을 너무 잘 해주셔서 우리 플로어에도 한 두세 분 정도의 저 우리 발제자에게나 혹은 토론자에게 질문을 하셔도 좋고 제안을 하셔도 좋으니까 한 두세 분 정도 시간을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그래도 발제자인 공 교수님에게 마지막 뭐 답변이 아니라 그래도 소회를 한마디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저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좀 질문하거나 뭐 토론에 참여해서 제안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네, 그쪽 분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나 마이크 있으면 좀 갖다 주실래요? 성함하고 누구에게 질문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저는 캠퍼스타운에 입주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우트 주식회사의 박준혜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또 시간이 길어져서 눈치 없이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듣다 보니까 또 참가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막 좀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얘기를 쭉 듣다 보니 생각 들었던 게 이게 안암동 캠퍼스타운이라는 결국 도시 재생이 테마인데 사람들을 새로게 하고 도시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제가 고대생이어서 안암에 있는 거지 사실. 안암으로 다른 사람들이 와야 될 이유를 하나라도 대보라고 하면은 될 이유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창업을 해서 지금 팀원이 이제 한 10명 가까이 되는데 팀원 채용할 때 고려대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고려대를 찾아서 오지 안암으로 오세요라고 하면 안암이 어디냐고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캠퍼스타운이라고 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주민 복지부터 시작해서 상생 다 뭐 1번, 2번, 3번이 다 중요합니다 해서 다 하자라는 얘기가 좋은 얘기로 들리긴 하는데, 근데 이게 당연히 이제 1번, 2번, 3번 중에서 우리가 1번이 제일 중요하니까 1번을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사실 해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바뀌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저희가 이 아남이란 동네를 과연 이제 아남에 있는 음식점들이 정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경쟁력이 있는 가게를 주민분들이 하시냐, 전혀 아니고 아남이라는 동네 자체가 사람들이 그냥 찾아서 올 만큼 뭐 볼 게 있냐, 전혀 사실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창업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창업 회사들이 생기면은 창업가들이 지역에 모이게 되고 창업가들이 테스트할 때 이 아남에서 시작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모으는 네트워크들이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제가 학교에 들어왔을 때는 아남동에서 모이는 스타트업 행사 사실 한 개도 없었는데 이제 캠퍼스타운이 시작되고 나서는 아남에 고려대 출신이 아닌 이제 창업가들도 모이게 되는 것도 보고 저희도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캠퍼스타운이라는 사업 자체가 뭔가 이제 집중하는 게 있고 그러면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평가하는 관점에서는 2번 3번도 중요하니까 2번 3번도 더 해야 된다 할 수도 있지만 과연 그게 정말 이 도시가 원하는 거고 이게 바꿀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이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2년 동안 좀 봤을 때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처음에 캠퍼스타운 들어올 때와 지금이 되게 많이 다르고 계속 바뀌어 나갈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선순위와 이 안함에 뭐가 이제 있어야 정말 이게 바뀔 수 있을 거냐 이런 생각을 조금 더 실제 가깝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안으로 받아들여. 아까 우리 박 교수님도 고대를 떠나서 글로벌한 인재들이 모이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정 위원장님도 그냥 이 고대에 만족하지 말고 안암동이 우선 이렇게 거명되는 명승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아마 지금 현재 여기에서 창업을 하고 계시는 당사자로서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플로어에서 네 말씀해 주시죠. 이쪽에.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제 안암동 캠퍼스타운에 입주해 있는 주식회사 페페오톡의 권륜환이라고 합니다. 우선 멋진 말씀 매우 잘 들었고 이런 자리에서 제가 감히 발언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 캠퍼스타운의 취지 자체는 여러 가지를 오늘 듣게 되었고 새롭게 알게 된 부분도 많습니다만 제가 대표자로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은 일종의 이걸 낙수효과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이제 안암동 캠퍼스타운이라는 곳에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그쪽에서 직원들이 있게 되고 저도 이제 출퇴근이 이제 1시간 정도 더 걸리다 보니까 이 근방으로 숙소 이제 자취방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도 요즘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방학 때는 이제 캠퍼스가 비게 되다 보니까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고충을 겪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이쪽에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직원분들이 그 소비를 하게 되니까 그 밥도 먹고 그러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기업도 이제 점차 이제 성장하면서 이번에 팀원과 직원을 충원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캠퍼스타운에 많은 스테이션과 스타트업들을 위한 그 입주 공간이 제공되는 부분들이 아까 발표 자료에도 나왔지만 그 10명 이상의 직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매우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이제 입주 공간을 제공해주는 뭐 판교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다시 이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런 좀 더 규모 있는 이제 완전 초기가 아닌 규모가 있는 팀을 기업들을 위한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의 확충이 여기서 좀 이루어져야지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좀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다는 점. 한 번만 더 혹시 네 말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드 파트너스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이성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저희가 좀 어려움을 한번 겪은 점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캠퍼스타운 측에서 빠른 대응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해결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좀 이제 슬슬 이제 규모도 커지고 그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자재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부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MOQ로 이제 최소 수량 단위로 하다 보니까 물량도 커지게 되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8톤 트럭하고 5톤 트럭이 이제 들어와서 물량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쓰고 있는 사무실 공간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이제 8톤 트럭 같은 경우 상당히 큰 트럭이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 사무실 앞에 이렇게 대고 있으니까 이제 그 성북구에 이제 돌아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보도블록을 차지해 버리니까 이제 통행이 불가능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 중에서도 이제 그런 그 사무 공간이라든지 그 작업 공간이 좀 확충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번에 느낀 게 이제 제조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그 상하차가 그 자유롭게 자주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예, 그런 공간이 조금 있었으면은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업 공간 같은 게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 아마 한 번 더 얘기하실래요?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말씀하시겠어요? 예, 한 분에게 더 기회를 드리죠.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팝인 브릿지 대표를 맡고 있는 송기백입니다. 네. 다른 이제 보육센터에 비해서 캠퍼스 타운에서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고 저희도 혜택을 많이 입고 있는데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으면은 네. 여기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각기 다른 업종에 있고 각기 분야도 다르고 아까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조업에 있고 저희들은 콘텐츠 IT 쪽에 있습니다. 이게 근데 각기 다른 기업들이 있으니 같은 공유를 하고 있고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음원 콘텐츠와 영상 콘텐츠를 주로 하는데 다른 기업과 이게 연계가 된다면 더욱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그래서 그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는 일산에 있는 저희 다른 지점에서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만 따로 이렇게 한 개소를 모아서 만들고 제조는 제조끼리 예를 들어 IT끼는 IT끼리 해서 인력을 교류할 수 있다면 더욱더 빠르고 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정재훈 위원장님이 예, 그 우리 주민과 또 상인들과의 원하는 소통을 갖다 주문하셨는데 지금 듣고 플로어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현재 여기에서 생태계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많은 캠퍼스 식구들이 상호간에도 좀 많은 그 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창구뿐만 아니라 장소 등등에 대한 것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걸 조금 앞으로 조직적으로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것들입니다. 공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뭐 일일이 다 답변할 수는 없겠지만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 지금 교수님들이나 또 이제 플로어에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한 말씀 주신 대로 일일이 답을 이제 제가 뭐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디어를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 같은 생각은 저희들이 이 캠퍼스 타운이라는 것이 정형화돼 있지 않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유동적이고 변화가 많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유기체적인 그런 조직, 거버넌스,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어떤 한 방향으로 딱 픽스를 해가지고 간다는 것은 오히려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대학마다 어떤 주거 환경, 주변 환경, 지역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특성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말씀 주신 것들을 다 참고를 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그렇죠.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네. 그 생태계가 또 그냥 하나의 생태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계속 변화하는 생태계로 가지고 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쪽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저희들이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공적인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물론
하나의 모델이 아닌 많은 다수의 다른 형태의 생태계가 존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이제 안암골에서 필요한 생태계를 어떤 것인가를 더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고 앞으로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좀 토론을 해주셨던 최 교수님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데, 일단은 씨앗부터 길러서 숲을 만들자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플로에 있는 계시는 분들이나 공 교수님의 아까 발표나 또 토론자 여러분들의 격찬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보면은 이미 싹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싹을 더 좀 이렇게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또 지원을 하고 걸음을 주고 잘 해가지고 정말 숲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격언 중에서 제가 상당히 즐겨 쓰는 격언이 독일 말로 아일레 및 바일레라는 말이 있는데, 아일레는 서두르고 바일레는 천천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유를 갖고 서둘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쓰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차분히 생각하고 일은 해야 될 거지만 지역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좀 서둘러서 변화가 이렇게 좀 가시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일이야말로 정말 여유를 갖고 좀 서둘러서 좋은 결실을 맺고 특히 지원 사업에 성공을 해서 뉴딜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고 공 교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초대를 하면 앞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숲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와서 박수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로 5시에 맞춰달랬는데 정확하게 2분 전 5시에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플로어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메모해 주시면은 우리 팀장님은 물론이고 우리 공 교수님에게도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 사업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 토론회를 마치고 팀장님 혹시나 마무리하시겠어요? 네, 어서 해주시죠. 여러분 여기에 토론에 응해 주신 모든 분들, 발제자분에게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게까지 진짜 엄한 시국인데도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마 못다 하신 얘기나 이런 또 오늘 아마 댁에 가셔서 또 생각이 드는 부분들 있으실 겁니다. 저희들한테 그 의견들을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여유롭지만 서둘러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로 저기 격려하고 응원하는 측면에서 박수로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